습하는 내내가 혼자 중얼대면서 아유 내 진짜 이거를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뭐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하긴 해야 되고 뭐 갈래라고 하더라고요. 인기가 갈래. 신고식 뭐 MC 신고식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오늘 화신 하기 네. 싫어요? 오늘 괜찮지 않아요? 오늘 어때요? 아니 분명히 또 궁시렁궁시렁 자기네들끼리 다 정해가지고 다 여기 나오게 만들게. 아니, 사실은 작가님한테 그 부탁을 했어요. 제발 저한테 말 좀 안 걸게 해주시면 안 돼요? 야 그럼 거기 왜 앉아 있어? 아, 그것도 뭐 자기네끼리 뭘 자기네끼리야? 아니 근데 자기네끼리가 다 누구야? 누구? 잠깐 누구를 지금 속 없다. 이거 인터뷰 네가 한 거 아니야? 아니 왜 이거 다 누가 한 거 아니야? 피터 팬 얘기 이런 거 다. 너무 소심해가지고 뭐 듣기로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뭐. 우리가 여자분들한테도 전화번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지만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형 뭐, 선배나 이렇게 전화번호 교환해요 이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. 근데 그것도 잘 못한다면서요? 요즘에는 뭐 괜찮은데 그 이제 초반에 데뷔하고 나서는 이제 연락처 물어보는 것도 힘들었었고 이제 연락처를 알게 돼도 혹시나 이제 아침에는 너무 이럴까봐 이제 고민이고. 아 전화하면은 네. 뭐 문자하면은. 네, 뭐 안부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점심에는 뭐 식사하실까봐. 이런. 뭐 그런. 저녁 때는 이제 좀 너무 늦었을까봐. 네, 일하실까봐 뭐 저녁 때 일하실까봐 그리고 또 더 늦어지면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다 보면.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. 저도 학창 시절에 그 우리 여자 선생님한테 막 혼나는데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고 혼날 것 같아. 이렇게 하면 가슴 쳐다본다고 뭐라고 할 것 같고. 아 진짜 땅 보면 고개 안 들어.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혼나고. 아 저. 진짜 예. 와, 난 조용기 씨 요리 있잖아. 저렇게 방송 중에 딴 사는 사람 처음 봐. 황정우. 같이 촬영하니까 어떤 성향이고 어떤 스타일인지 알 거 아니에요? 소심한가요? 전화번호도 제가 먼저 네. 전화번호 달랬고요. 말도 제가 먼저 가서 걸어서 계속 편하게 맞아요. 편하게 해줬고요.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거 같아요. 아,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배고 나이 차이도 이제 좀 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. 그 당시엔 되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지금도 안 그러잖아. 너. 지금도 안 그러잖아. 안 해요, 안 해. 반말 바로 이제, 나오는데. 좀 변했어요. 어? 그럼 변했어요. 어? 그때는 신인 때 본 거잖아요. 응. 시크릿 가든 때. 저 어제 첫 촬영했는데 저보고 반갑다고 춤추면서 왔어요. 어머! 반갑다고 춤추면서 왔어요. 어머! 언제 아니 그러면 저 뻥이야 뻥!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뻥이야 그냥 그거 있잖아 아이유랑 그게 하기 싫었던 거야. 내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종석 씨가 첫 촬영을 먼저 해서 제가 이제 현장 분위기가 어떠냐고 예예 예. 현장 분위기 어때? 그랬더니 막 좋다고 보내더니 자기 사진을 딱 보낸 거야. 이러고 찍은 걸 딱 보내더니 셀카를? 셀카를 그랬더니 나 이쁨? 이러는 거예요. 오, 야, 싫은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그런가 봐요. 그렇네요. 편한 사람이 있나 봐요. 그러더니 어제 촬영 딱 하는데 종석 씨가 이제 제가 먼저 하고 있다가 이제 왔어요. 저쪽에 도다니 막 되게 키도 큰 사람이 되게 공중공중 이상하게 되게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고 왜 그랬대 누나 만나서 반가워서 이러는 거 약간 아니 근데 그럼 그 옛날에 본 적 없잖아요. 네 어머 아니 회식 때? 야 근데 그럼 옛날에 그 시크릿 가든 할 때 윤상윤 씨가 먼저 다가와서 그럼 나도 싫었던 거네 그럼 윤상윤 씨 먼저 다가와서 말 걸었을 때 얼마나 싫었을까 와 미쳐버렸겠네. 그래. 싫어서 말 안 시키고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다가와. 저거 봐. 설정하는 거 봐봐. 저거 봐. 아, 땀이 계속 나가지고. 아, 저 뭐야. 하지원 씨랑 전... 연락하죠. 예, 네, 뭐. 아, 이거 여자들이라. 근데 요즘은 어쨌든 그냥 끼에 만족하지 않고 약간 새끼를 연구하고 있다. 그게 무슨 얘기예요? 어우 미치겠다. 아 그래서 오늘 의상도? 아니 그게 무슨 얘기? 그런 인터뷰를 했다면서요. 아니 일단 제가 배우로서 목표가 좀 남자다운 느낌을 내는 배우가 목표예요. 뭐 예를 들면 하정우 선배님이 나와서 뭐 연기를 하신다. 근데 그냥 남자건 여자건 느꼈을 때 그냥 뭔가 아, 뭔가 섹시한 느낌이 섹시한 네.
남자였어요. 아니 네. 남성미. 윤상현 씨 옆에 계신데 윤상현 씨는 어떤 어떠세요? 엄청 섹시하시죠? 야, 저 얘기하는 거 맞지? 맞지? 야, 엄청 섹시하죠?